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야, 이거 여보. 아. 여보, 이거 있잖아. 이거 오랜만인 것 같아. 이렇게 단둘이서 데이트하는 거 말이야. 아이, 그러니까 오늘 온 김에 셋째도 만들자고 여보. 아, 셋째를 뭐 셋째로 만들어. 맨날 셋째로 만들자. 아, 어쨌든 오늘 요루루는 유치원 가고, 어? 봄수는 학교 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데이트 나온 거 아니겠어? 아, 너무 좋아요, 여보.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이거 자유야, 이거. 아유, 너무 좋아라. 아, 여보, 일단 빨리 영화관 가자. 늦겠다. 아, 알았어. 오늘 영화관에 그 뭐야? 부산행 개봉한대. 부산행. 아, 부산행 드디어? 부산행 개봉한다잖아, 이거. 완전 대박. 빨리 보고 싶다. 아유, CGV 이거 영화가 왔다. 아, 이거 쿵푸 팬더다. 야, 쿵푸 팬더가 이렇게 생겼어.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귀엽다고? 너 이상하게 생겼는데. 데드풀이고, 이거는 셜록 홈즈 웅. 그리고 히말라야잖아. 아, 이거 재밌었지, 이 영화. 아유, 그럼. 오! 영화관 사람이 엄청 많네? 와, 진짜 많다. 이야. 비키라는 아이씨 왜 밀어요?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앞 좀 잘 보고 다니세요. 아이 정말. 뭐야 저 돼지는. 아이.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오랜만에 데이트 왔는데 어? 화내지 말자고. 아이 그래요 기분 풀어요 우리. 아이 비켜. 아이 비켜. 사람들 다 밀치고 다녀. 아, 저 사람 새치기하네. 어? 아이 그니까. 비켜. 뭐야? 아, 여보. 아. 여보, 근데 그 머리 뒤에 있는 그 왕립은 뭐야? 어? 아 이거? 아니 나이 30 먹 나이 30 먹고 어? 이런 왕립은 하면 어려질 줄 알았나? 뭔 소리야, 여보 오늘 옷 뭐야? 나이 30 먹고 옷을 그렇게 애기틱하게 입으면 좀 애기처럼 보일 줄 알았나? 참나. 에이 여보, 좋은데 왔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고 어? 맞아. 사람들 많고. 여보 그러면 보려던 그 부산행이나 보자. 그래요. 표 끊어. 아야. 아유 이 사람은 영화 보려고 아프리카 오셨네. 부산행이 부산행이 재밌나 봐, 여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프리카 주민도 오셨네. 아유. 그렇게 보고 싶나? 아유. 아 일단은 빨리 영화 표 끊어야겠다. 아 줄이 엄청 길네. 아가씨 빨리 부산행 한 장 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 아가씨 그런데 끝나고 시간대요?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어머 이러지 마세요. 에이 귀여운 고양이 같으니라고 튕기는 거 보소. 저런 별꼬리. 부케요. 에이 참. 아 여보 저런 청소 저런 젊은이구만. 아이 저런 사람들은 경찰 신고해야 돼.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뭐. 아무래도 오늘 영화 보러 오셔가지고 신났나봐 많이. 텐션 좋으시네. 아유 많이 신나셨네 오늘 영화 보러. 아 안녕하세요. 아 여보 부산행이었지 부산행. 부산행. 아 저희 그 부산행 그 두 장 주세요 두 장. 네네네네 두 장. 아 네네네 그 두 장 주시면 되고요. 아 10분 뒤에 상간으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아 여보 10분 뒤에 그 상간으로 가면 된대. 아 몇 분 안 남았네. 아 여기 계산이요. 여보 가자. 가자. 10분 남았으니까 여보 그 저기 가서 팝콘이나 살까? 어때? 어? 팝콘 좋아 여보. 아이, 좋아, 팝콘 좋아. 먹고 싶어. 좋아. 아 이거 얼마 만에 먹는 이거 팝콘이야. 아유 애들도 없으니까 완전 자유로워 몸이. 어? 아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편한 거 오랜만이야. 애들이 맨날 말썽만 부려가지고 이거 정신 없었는데. 아유 팝콘. 이 사람도 부산 보러 왔나봐. 여보. 저 할아버지 팝콘을 사더니 갑자기 울어.
팝콘, 팝콘에 대한 안 좋은 왜 우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아무래도 너무 맛있어. 카메라 아파라! 아무래도 너무 맛있어서 우는 거 같아. 여기 팝콘이 그렇게 맛있나? 울 정도로. 에이 팝콘! 에이 비키즈! 내가 먼저 먹을게! 아이 사람 맨날 새치기! 에이 아저씨 팝콘이랑 계란밀 팝콘이랑 똥양국이랑 탈모치료제랑 마약이랑 콜라랑 삼계탕이랑 김치랑 올 레드 F1 스포츠카 주세요. 다 이 사람 뭐 사는 거야? 여기 돈이야. 감사합니다. 물봐.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안 뺏어 먹어요. 아유. 여보. 우리도 팝콘하고 콜라 사자. 어때? 그래. 뭐 팔러나? 여보 내가 이거 뭐 파는지 알려줄게. 팝콘이랑 카라멜 팝콘이랑 그리고 된장국이랑 탈모 치료제도 왜 팔아? 마약은 왜 팔지? 콜라랑 삼계탕이랑 김치를 왜 팔아? 그 스포츠카를 파는데 여보. 여보는 탈모 치료제 먹어야 될 것 같고. 아, 그 여보는 뭐 먹을 건데? 나는 카라멜 팝콘 여보. 아,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나이 뭐 꼬이새 애기질이야? 어? 우리가 뭐 아직도 청소년이야? 캐러멜 볶음. 알았어, 사줄게. 아예 캐러멜 볶음 두 개랑 콜라 두 개 주세요. 그리고 김치는 왜 파는 거야? 이거 안사 다른 거 안 사. 아, 여보 여기 이상해 좀. 김치 팔아 여기. 마약도 팔던데 여보. 콜라랑 캐러멜 볶음 드세요. 예헤이. 아싸, 오랜만에 팝콘 먹는다. 아, 우리 10분 뒤에 들어가는 거였지? 응. 아이고, 좀 앉아있다가 들어가자. 그래요. 아유, 10분 언제 기다린다? 놓자. 아, 오늘따라 사람이 엄청 많네, 영화관에. 그러게, 나 오늘 미아 될 것 같아. 뭐야, 저 사람 왜 웃는 거야? 뭐야? 에, 아저씨. 네. 내 팝콘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랬는데 팝콘 나한테 좀 줄래요? 네 그럼 좀 드릴게요 여기. 에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잘 먹을게요. 아 여보. 이제 10분 다 된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자. 그래요. 부산행 가요 빨리. 아이 부산행 본다. 아싸 병. 아이 됐다. 아, 안녕하세요. 줄이 막 엄청 기네. 저희 부산에 보러 왔어요. 두 명이요. 아, 네. 여보, 들어오래. 상관. 가자. 상관이. 저 돼지 아저씨도 부산에 보나 보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 거야, 비켜! 뭐야. 이상한 사람 다 왔어, 여보. 아 그니까 영화 볼 때 불편한 거 아니야? 오 여보 이거 봐봐 영화 사람 엄청 많아. 오 역시 부산행이 인기긴 인기야 여보. 아 그런가 봐. 이거 화면 큰 거 봐라. 아 우리는 앞에 앉자 여보. 여기 그래. 앉자 여기 가운데 앉자. 응. 아 됐다. 아야. 자 이거 영화 언제 시작할려나? 기다리면 이제 나오겠지. 시작한다. 여보 영화 시작한다. 설렌다. 부단해. 오. 우와. 오. 인체 실험. 오. 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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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 저 딸미 답답하게 도망가고 뒤돌아보고 있네. 한 대 또 받으라. 아유, 빨리 도망을 가 때리지 말고 이씨.
아, 오우. 야, 뭐야, 저기 할아버지 나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나와요, 주인공이에요! 뭐지? 야, 이거 완전 긴박감 넘치네, 어휴. 아유, 그니까, 여보, 여보, 무섭다. 아, 저 할아버지 답답해 죽건데, 진짜. 할아버지 일로 와봐, 좀 패게. 아유, 저 뒤에 있는 사람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얘.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왜 옹알옹알 거려요, 왜. 설명 중이야. 아, 영화 집중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요. 당신이 조용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뭐 이거 도망친 건가? 여기 저 기차 타는 건가 봐, 여보. 와. 아, 할아버지 젊은 쪽 모습인가 보네. 수염이 안 나 있네.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어, 저 아저씨 이상해. 멍청해. 어? 어! 도사님 뛰어내렸어! 어, 엄청나게 미친듯이네, 여보. 저 사람 왜 뛰어내린 거야, 근데? 여보? 모르겠어. 진짜 멍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봐. 뭐야, 이 사람 같은데? 아, 걔한테 도착한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어, 그때 저게 뭐야, 다. 정말 너무 흥미진진해. 아저씨. 왜요? 아저씨 왜 불러요? 저 아저씨 죽어요. 아! 남자 주인공이 죽는다고요? 야! 이 아저씨. 야! 진짜! 야! 아, 스포 당했어. 아, 스포 당했어. 아! 에? 아, 영화 다 봤어요, 여보. 아, 이거. 아. 남자 주인공 죽는데, 여보. 아, 진짜 스포 당했네. 아, 진짜 죽네. 저게 뭐야. 진짜 스포 당했어, 여보. 나 그만 볼래. 나도 안 볼래. 에이, 진짜. 죽었네, 저 사람. 스포 당했어, 여보. 저 아저씨가 다 스포하고 왔네. 아, 진짜 이상한 아저씨야, 저 아저씨. 이거 바꿔버려, 그 쓰레기통에다가. 맞다. 이거 오랜만에 버릴 거면 놔줘. 바꾼 버릴 거면 놔줘. 다 버렸어, 저기다가 뒤에다 버렸어요. 쓰레기통 있어요. 이거 기분 나빠. 오랜만에 이거 데이트 나왔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영화 내용 스포해가지고 이거 정말 재미없게 봤네, 이거. 결말을 알아버려서 어떡해. 그냥 집에 갈래. 재미없었다. 뭐야? 뭐야, 저 사람 봐봐. 아저씨가 스포해서 재미없게 봤잖아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아저씨 어디 가냐고? 부산행 보러 갑니다. 저 사람 부산에 또 보러 가나 봐. 아, 다른 사람한테 또 스포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아저씨야,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재미없었다. 오늘 집에 가야겠다. 에이. 나 진짜.